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AFC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된 김회길입니다. 네, 제가 지금 운동 경력이 사실 격기 종목은 9살 때부터 태권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17살부터 유도를 시작하고 19살 때부터 용무도라는 걸 접하게 돼서 이제 용인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용인대학교에서 4년 동안 용무도 전공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저 졸업하고 이제 직업군인으로 특수부대에서 2년 4개월 군 복무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격투기 선수만 진념해야겠다 했는데 좀 무릎 수술 때문에 재활 기간을 좀 오래 가졌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격투기 선수 아마추어로 데뷔를 한 거는 올해 데뷔를 했고 올해 10월부터 해서 아마추어 2전을 만들었어요. 2전 2승 다 TKO랑 넉아웃 해서 예, 전적을 만들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를 모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델을 하게 된 거는 간단해요. 운동이 너무 하고 싶은데 다른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하긴 너무 힘들어요. 격투기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타격도 해야 되지, 그래플링도 해야지, 체력 관리도 해야 되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정말 운동량이 많은 그런 종목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모델 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맨날 훈련을 하고 네. 저는 그래서 남들이 봐기엔 뭐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그 수익을 다 제가 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한 준비 자금이었을 뿐이었고 아, 얘가 운동을 정말 대충한 애가 아니라는 거를 경기력으로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대 선수분 이제 정보를 봤는데 특별히 전략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저 자체가 그냥 늘 실수만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합입도 보면은 늘 경기가 똑같아요. 그냥 그래플링하고 때리고 합입처럼 저는 상대 선수에 대한 전략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늘 저처럼 실수 없이 그렇게 경기 임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데 NJS에서 앞으로 저는 웰터급으로 활동을 할 거고 당연히 챔피언을 목표로 할 거고 챔피언을 하다가 또 미들급도 넘어가야죠. 미들급 챔피언도 해보고 네, 두 타이틀 챔피언이면은 네,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네, NJS 파이팅!